자, 이번 대박 추천 종목은요, 132탄입니다. 132탄. 자, 이 종목은요, 최하 1000%에서 많게는 3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쇠복이 터지면은요, 5000%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제가 맥시멈 1000%를 말씀드린 겁니다. 많게는 5000%, 3000%에서 5000%까지도 중장기 홀딩 하시면 5000%까지도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제가 자세히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1000%에서 3000% 그리고 5000%까지 오를 수 있는 그 확률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입니다. 자, 붉은 태양이 240개 종목을 2016년도에 추천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 수익률을 천천히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때 당시에 2016년도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제가 추천하고 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저희 회원님들도 동시에 같이 매수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 맨 마지막까지 총 투자 기간이 4년입니다. 4년. 자, 주식은 2년이고요. 해외 선물 투자 수익률이 2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돈 버는 사람하고 빨리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자, 인연을 맺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저를 그냥 돈 주고 사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붉은 태양 추천 주 시리즈 240탄이라고 나오죠. 자, 이 240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동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31탄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익률 나오죠. 이때에 추천드렸던 종목의 4배, 5배의 수익률이 날수 있는 종목. 여기 300% 나오죠. 자, 이때에 추천드렸던 종목보다 4배, 5배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로 131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131탄의 잠재 자산은 얼마인가? 7,000원입니다. 7,000원. 자, 한 주당 잠재 자산이 7,000원인데요. 이 종목은 상장 이후 최고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연일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4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고,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자본력은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유념 있게 보셔야 될게요. 제가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을 3천만 원을 제가 책정을 했잖아요. 자,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 자산이 1년에 거의 더블씩 올라갑니다. 더블씩. 이건요, 엄청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잡으면 최하 1000%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홀딩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3000%, 5000%까지의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이런 엄청난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잠재 자산이 7,000원짜리인데요. 자, 이번에 이렇게 종합 주가가, 이게 주가가 계속 급락하잖아요. 급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미 1,500% 작전 세력들이 다 헤쳐먹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다 헤쳐먹었으니까 이 종목을 다시 1,500%, 2,000%, 3,000%씩 해먹기 위해서는 다 해먹었으니까, 꼭지 목표가를 썼으니까 이 종목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이 종목으로 인해서 몇천 프로의 작전을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자,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요. 바닥이 얼마였냐면 2,200원입니다. 2,200원. 자, 2,200원에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인가? 2,200원에 지금 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워낙 급락을 해서 그렇죠. 지금 거의 100%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이 다시 주가가 지금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번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치게 되니까 잠재자산 7,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빠졌다라고 해도 세 토막밖에 안난 겁니다. 세 토막밖에 안 났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업도 벌써 7토막, 8토막이 난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세 토막밖에 안난 겁니다. 내 원금 빼면은 두 토막밖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면 되는데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대공황을 준비하게 되면은요, 이번 종합주가 1,400포인트 칠때이 주가의 바닥이 2,000원인데, 2,200원인데 대공황이 오면은 이 주가 얼마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무조건 그냥 1,000원입니다. 1,000원. 자, 1,000원이면 1,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7토막이 났으니까 700%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400포인트 일 때도 2,000원이, 2,200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공황이 오면 2,200원에서 반토막밖에 안 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700원, 500원이면 무조건 죽어 담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의 미래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를.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500원, 뭐, 700원,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들 일단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400포인트였을 때도 2,200원인데 대공황이 오면 2,200원에서 반토막밖에 안 떨어진다? 제가 그냥 일단 먼저요. 그냥 1,000원으로 여러분들한테 맥시멈 말씀드릴게요.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1,000원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데 빠지는 이유는 딱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목에 작전을 해먹었던 이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또 몇천 프로 이상 대박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미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만한 값어치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억이 있다고 그러면 이한 종목으로 승부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최하 1000%면 1억이면 10억을 버는데 3천만 원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10억짜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하 10억에서요. 3000%면 30억이고 5000%면 50억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재무구조가 지금처럼만 유지만 돼준다라고 해도 어차피 대공황이 오면 모든 종목의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안 좋아지잖아요. 경기 흐름이 안 좋으니까 매출이 그만큼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사내 현금 흐름이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회사의 성장도가 굉장히 빠른 기업이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이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찾아오셔서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했었어도 지금 벌써 100% 먹었어요. 100%. 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시면 그런 미친 짓거리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자, 왼쪽에 제 수익률을 보십시오. 제 수익률을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요, 큰 돈을 벌어본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인과관계를 빨리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전달을 받으시는 거죠. 자, 지식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저 사람이 추천드리는 종목만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저랑 인연을 맺는 길. 자,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이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 이 더보기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자, 카페 주소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자, 돈 주고 그냥 추천 좀 받겠다 그러신 분은 이 네이버 유료 카페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무료 추천주를 받고 싶다. 나는 성공을 하고 싶은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난 성공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어떻게 해서든 부비고 들어와서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맺는 일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떼돈을 버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평생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도 평생 이렇게 벌어 먹을 수 있다. 전업주자 전문가 교육을 받으실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잠재자산에 대해서 제가 앞서 거론했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7,000원이다. 자, 이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바닥을 알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 읽어 보시고요. 이 잠재자산이라는 정보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새로운 경제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네이버에서 2012년도서부터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했으면 벌써 100%짜리다. 근데 삼성전자 여러분들 얼마나 버셨습니까? 많이 벌어봐야 10%다. 삼성전자의 배신, 여러분들이 언론에 속고 유튜브에 속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저를 만나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은요, 이 대공황이 오면 전 재산이 10분지 1토막 납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10억이면 3억으로 떨어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제 동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요, 빨리 주택을 파시고 부동산을 파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포스트를 글쓴 날이요, 2020년도 2월 26일 날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종합주가 초급락,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이때에 저는 이미 대공황이 터지는 신호탄이 터지는 날이 바로 이날이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모든 주식을 전부 다 정리해라, 수익 끊어라라고 지시 내린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렇게 종합주가가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신고가 갱신을 하고 주가가 하루 빠졌을 때 제가 대공황이 왔다라고 지금 첫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단한 명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의 주가로 주가가 돌아가고 세계 경제가 이전의 세계 경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졌는가? 제가 대박이 터지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대박이 안 터질 리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다 보시고요.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빨리 맺으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이렇게 바닥에서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돈 많으신 분은 100개, 200개 모조리 주워 담으세요. 모조리 주워 담으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시면 3년의 기적이라고 있죠. 이너서클 장기 주식 수익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모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 교육, 돈 버는 비결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매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주워 담을 수 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싹쓸이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권을 만들 때, 자, 복권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대박이 터지죠.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대박이 터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저희 카페에 이 이너서클 회원에 가입을 하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싸그리 그냥 주워 담으십시오. 자, 이너서클 회원님들 회비가 조금 비싸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비싼 금액이지만 서울에 수십억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이거는 돈도 아니다. 자, 추천 종목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요. 자, 저는 전업투자 방송을 하고 있고 전업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는데
상담 전화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돈 버는 비결 첫 번째,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빨리 자기 편으로 만들어라. 자, 자기 편으로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유튜브나 네이버에 붉은 태양 차관성의 능력을 팔려고 저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저랑 인연을 가장 빨리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돈 주고 저를 사시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자산은 없고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엄청나게 손실이 났다. 재기를 해야 되는데 재기를 할 방법이 없다. 그러신 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비비고 파고 들어서 저랑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 다 본문의 내용의 회비 안내까지 무료 추천받는 방법 자세히 적어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저랑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추천주 드릴 수 있고요.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제가 무료 추천주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무료 추천주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글 쓸 시간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뭐 한 50%라도 할인을 받아서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저랑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제가 최대한 할인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추천 금액을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진장 비싼 금액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추천 금액을 다운을 시키지 않는 것은요, 허접한 인간들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일부 있지만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은 이미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굳이 금액을 이렇게 고가에 책정을 했는가? 이 주식시장에는요, 사기꾼들도 많고요. 그리고 앵벌이꾼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앵벌이하러 다니는 그런 전문적으로 앵벌이하고 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자, 그런 놈들이 제 추천주를 받아서 앉아가지고 장사를 헤쳐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 벽을 싸구려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금액을 높게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최대한으로 싸게 추천주를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요. 자, 이 국민기업에서 또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교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자, 절, 사찰, 자, 이렇게 부처님의 세상, 그 다음에 하느님의 세상을 세상에 포교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정으로 하느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포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분들은 제가 능력 여하에 따라서 최고의 수당까지 지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하느님의 부처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기회를 열어드리고 비용까지 지불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신 분은 도전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제2의 IMF 경제위기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1,0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500원까지 빠질 수 있는데 내 잠재자산이 500원까지는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1,000원까지만 빠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의 목표가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자 600%는 먹는 겁니다. 잠재자산이 제가 7,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주가가 1,000원까지 빠지면은요, 재무구조가 이상이 없는 한 저는 7,000원에 매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겠냐? 저는 3만 원을 잡을 겁니다. 3만 원. 자,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약 4천 원인데요. 제가 목표가를 3만 원을 잡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만약에 제 이야기가 틀려가지고 경제 대공황이 안 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 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공황이 안 온다라고 해도 안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무조건 목표가를 저는 얼마를 잡냐? 3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1000%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공황은 옵니다. 자, 경제 위기가 오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22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제가 미리 예측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원에 사서 3만원까지 홀딩하면 3000%입니다. 자, 3000%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1400포인트까지 종합주가 급락했을 때 2200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22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빠진다고요? 그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5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자, 500원까지 떨어져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가 있다라고 하면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여러분들 떼돈 벌라고 앉아서 쇠복을 내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500원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3만원까지 홀딩입니다. 그러면 5, 6, 2, 30, 3000%가, 아, 6000%가 되는 거죠. 자, 600원이면 5, 6, 2, 30, 5000%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을 저도 매수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매수하면 목표가를 무조건 3만 원을 잡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으로 대박 인생을 사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